하나 왔어. 하나.
Thank you.
좋아 좋아 좋아. 오, 빡세.
가능해. 미산이 확실한데 속공대. 나 오늘 쉬는 걸로. 얼른 들어갔다. 들어갔어. 여자 나오면 스레트로 바꿔야 돼. 스레트로. 스레트로. 스레트로 맞아. 여자 나오면 스레트로 바꿔야 돼. 맞아. 여자 나오면 누나 나오면 스레트로 해야 돼. 누나 나오면 스레트로. 와, 네 개 먹었어. 그렇지. 네 개 먹었어. 누나 100% 100% 누나. 야, 쟤 뛰게 되면 신경쓰지만 숨 마시고 왔으니까 급 빠져 아무 소리 안 빠지니까 그냥 신경쓰지 마. 얼굴 맞추면 반대 끝이니까 이거 뛰어야 돼. 이거 뛰어야 돼.
이 스텝이 좀 빠지기 수준 이거 장난 아니야. 이 정도 스텝에 이렇게 보는 거 저거 원하는데 원래 최상급 기술이 있으니까. 아 아깝다. 오케이 오케이 땡큐 땡큐. 이게 짧게 도니까 짧게 도니까 이거 거의 다 돌아야 되잖아. 아까 짧게 도니까 그 다음 그냥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쓰는 근육이 고속으로 하면서 그 자리에서 돌면 스피무브가 의미가 없고 하면서 스피무브 사람을 스피스를 떼어낸다니까. 스피무브 하면서 그 자리에서 스피무브 해버리면 그냥 그 자리잖아. 그 자리 그 자리 제 자리. 그러니까 의미가 없고. 오케이 오케이. 하기 싶은 것 이렇게 나도 하려고. 멋있다. 멋지다. 역시 일장할 때 아니야? 미술된 거 아니야? 이거 바꿨던가? 이제 바꿨어. 바꿨어. 아직 한 10분 차이 나고 있어. 작전 타임.
해갖고 끊으면 안 돼. 시청자는 자기네가 집중을 해야지 어쩔 수 없어요. 아니 이렇게 된 거 어떻게든 이기자. 이거 지금 몇 분 남았어? 몇 분 남았냐고? 2분 40초. 2분 40초? 네. 잠깐 멈춰서. 아니 그 멤버 교체 좀 하면 안 되나?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여기 앉아. 정우 형은 몇 살이에요? 몇 년생이에요? 군가대죠? 80년대? 아, 군가대. 일단 물어봐야 되겠네. 70년대가 80년대. 친구 아니야, 팔고? 친구 아니야, 팔고. 이봐, 이거 17년이야. 옛날 이거 생각이 없어. 저건 뭐. 우리는 신체가 엄청 많았는데요. 우리 하루 편에 신체 몇 개 나왔는데, 하루까지 신체 몇 개 나왔는데. 근데 시책은 작전이 아니야.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거지. 우리 인격이 급해. 마음이. 그러니까 스타카토를 안 해야 되는데 스타카토를 안 해줘. 가족들이. 마음이 안 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하는 게 만약에 불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바스켓? 그냥 무슨 바스켓 이거. 캠프 바스켓. 캠프 바스켓은 가드가 해줘야 돼. 가드가 빠른 게 다 빨라져. 내가 봤을 때 그런 문제는 아닌데. 어휴. 스스로 일단 아니 왜냐면 가족들이 와갖고 사람들이 펜션을 잡은 다음 패스를 해줘야 되는데 가족이 움직이면서 패스를 한다니까. 일본이 다 서 있는 상태에 패스를 해갖고 어떻게 될지 몰라. 움직이면서 패스를 해요. 아우 좋다.
그래 그래 가. 자 우리 다 씻고 너 이제 밥 먹어야지. 들어가. 안녕하세요. 관객이구나. 공격하는 순간 맞춰놓으면 안 돼요? 계속 돌려야 돼? 돌려달라고 하셨어요.
안 건드렸으면 되는데. 힘들어요. 그 3점 잘 쏘고 어린이 같고요. 이름을 모르겠어요. 어디 사는? 원래 대전에서 하는 건데, 대전에서 그 3점 잘 쏘는 걸로 유명하다고 했는데, 비상실수. 그렇게 했대. 아, 근데 걔네가 내가 그때도 나도 좀 짜증이 났었는데 너무 매너가 별로야. 잘하는 건 알겠는데. 그런 애들 좀 그런 게 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걔네도 테스트를 우리가 걔네 누구 재영이네인가? 걔한테 얘기해서 부른 거니까 그래도 연락한 애들 다 오는 것 같아. 체크해야 돼요, 체크! 세 개 넣었어. 시간이 보이지? 저거 선출. 나이스. 버킹 부르는 시가 트지. 지나갈 때 안 부르셨으면. 오, 맞아.
그냥 강남에 도착하려다가 올라가, 그렇지. 아. 에, 굿샷, 굿샷. 제트형 설동입니다. 생각도 안 했는데. 저 진짜 안 좋아. 오늘, 왜냐면, 이게 언니 때문인 게 아니라, 아이가 셋이라, 당연히, 결혼 진짜 일찍 생겼다. 오, 중국분하고 스타일이 비슷해서. 안 돼, 안 돼. 아, 놓치면. 왜 이렇게 그래? 왜 이렇게 좋아? 앞에, 앞에! 나이스! 아, 진짜.
몇 년생이세요? 7구아 거기다 형님이시네요. 아, 그래요? 네, 사범입니다. 안 좋으세요? 뛰어가면 돼. 대회 모드 거의.
근데 이게 내가 보니까 지금 수비가 안 돼. 공격도 안 돼. 왜 안 움직여? 한 두 명이 아예 안 움직이는 거야. 팀파워 파울 너무 많아요. 체크하는 건데. 아니 난 저렇게 파울을 저렇게 안 하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가세요. 천천히 가세요. 이게 이 투쓰리면은 사이드에서 말을 같이 맞춰줘야 돼. 그러니까 말도 하고. 그러니까 하위가 지금 다리를 제대로 못 잡으니까 센터가 밑에서 애매해지는 거지. 아니 밑에서부터 먼저 말을 빨리 해줘야 넘어갈 때 빨리 넘어가는데. 사이드 좀 좁혀주고 하위 올라. 하위 수비는 지금 우리가 하위 들어가니 너무 많은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나도 그 수비를 많이 비겠지만. 그게 너무 답답한 거야, 이게. 최대한 토크를 해결해야 돼, 최대한. 그니까, 그게 지금 많이 없으니까. 앞에, 가운데서는 분명히 상황 모를 텐데. 그치, 그치. 뒤쪽을 모르니까 뒤쪽에서 네. 빨리 말해줘야 되는데. 그니까, 하이는 지금, 니들 너무 편하게 던지니까, 저건 그냥 주는 건데. 여긴 지금 무조건 하이를 넣고 시작하고.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나도 이제 우리 친한 분들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내가 키가 좀 더 작아도 나 같으면 더 빡세게 막 하면서 막을 텐데. 차라리 슛을 안 주는 게 난데. 아, 완전한 코트까지 아니어도 이 정도 거리만 어느 정도만 해줘도. 잘못 때 많이 있지? 많이 들어가지고 뼈는 안 되겠지? 아예 저 들어간 느낌은 없잖아. 아, 이거 무게 되는데 하기 좋겠네. 아니 내가 아, 내 느낌에도 뼈는 아닌 것 같은데. 경험은 있잖아. 제가 탈구는 대박인데. 근데 옆으로 탈구는 모르겠어요. 반대로 다리가 들어간 것 같진 않은데. 여기가 좀 긴 것 같긴 한데, 진짜 애매한 게. 경험이 엄청 깊은데, 뼈가 풀어지고 그런 것 같진 않고. 풀어지진 않았어. 풀어지진 않았고. 해봤자, 제일 크게 해봤자 탈구. 이 킵스 안 하면 안 되긴 하는데. 여기는 원래 휴. 뼈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완전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죠? 탈구 되면 바로 빼야 되니까. 아니, 탈구 됐으면 이제 푹 들어가야 돼. 이건 빼야 되는데, 속성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약간. 그래도 매일. 형원님, 그래도 오늘은 아니요. 들어가!
라이브인데. 그랬어. 근데 이거 원래 양복 색깔을 끼쳐가지고 막 죽었기 때문에 죽어갖고 많이 죽은 사람 없는 거 같아. 재능이 크시다.
Go!
저 오실. 바로 사실 이제 민생이 벌커가지고.